길거리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성수동 거리입니다. 대낮에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행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피하기 바쁩니다. 널브러져 있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아니면 차 지나다니는데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서 좀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걸리적거려서 불편하기는 하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8%는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데 찬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은 아예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금지한 상황.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킥보드가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지구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을 직접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등록 요건에 맞는 업체만 등록 허가를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제일 간절합니다.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방치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 그리고 업계에서도 일부의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규정을 준수해주는. 서울시는 또 전동 킥보드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